이제 여자 난이도 결승전 마지막 출전 선수입니다. 김자인 선수가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자인 선수 세계적인 클라이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김자인 선수 지난 선수권 대회에서도 김자인 네. 선수가 예, 1위를 예, 우승을 네. 예, 거머쥐었죠? 네, 완등을 하면서 그렇죠. 1위를 했습니다. 예. 네, 김자인 선수 경기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제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자인 선수가 이 선수권 대회에서 리드 부문 통산 12회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을 했거든요. 대단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스타트 홀드 지나서 시작을 했고요. 네, 6분이란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김자인 선수. 네, 오늘 노란색 리본을 달고 나왔는데요. 이제 김자인 선수가 펼치는 동작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네, 어떻게 이 클라이밍을 하면 좋을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김자인 선수가 진행을 할 때 예, 뒷손이 나오는 타이밍 네. 예, 그리고 몸을 움직일 때 반동을 주는 예, 네. 그 타이밍을 갖다 유심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클라이밍 하시는데 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김자인 선수 이제 오버행 구간 앞두고 있고요. 네, 김자인 선수가 벌써 클라이밍 16년 차라고 합니다. 예, 네. 김자인 선수가 벌써 클라이밍 16년 차에 예, 네. 예, 베테랑이 됐어요. 네, 인생의 절반을 뭐 클라이밍을 위해 바쳤다 해도 네. 그렇죠. 예, 김자인 선수 글쎄 뭐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김자인 선수가 올해 27세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클라이밍에 네. 본인의 인생을 반 이상을 바쳤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 바쳤다라기보다는 뭐 아, 함께 해왔다라는 네. 표현이 더 좋겠네요. 예. 네, 뭐 김자인 선수에게는 뭐 경사스러운 소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또 지난 12월에는 결혼을 또 하셨죠. 그렇죠, 예, 웨딩 마치를 올렸죠. 네, 네 김자인 아, 아주 잘생겼어요. 예. 그, 네. 그 신랑분이 네. 네. 지금 이제 소방공무원으로 아,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그 관내에서도 아주 인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그 홍보 자료에 네. 그 자주 출연하시더라고요. 네, 김자인 선수 이 클라이밍에 있어서도 아, 지금 보세요. 보세요. 지금 보세요. 굉장히 부드럽죠. 네. 네. 네, 김자인 선수 벽면에서 이 발이 떨어졌는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네, 지금 김자인 선수는요 벽면에서 발을 띄우는 그 힘을 터닝으로 그대로 이어간 거예요. 네, 네. 아,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죠. 네. 네. 지금도 슬로퍼 홀드로 넘어설 때도 반동을 이용해서 아주 승수하게 올라갔는데요. 네, 항상 동작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힘의 방향조차도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네 김자인 선수 네, 클립 좋고요. 네, 앞선 선수들이 조금 아쉬운 기록들을 쭉 이어왔거든요. 아 그렇죠. 아, 지금 이제 현재 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슬한 선수. 선수가 예, 네. 위치했던 지점인데 아 지금 보세요. 김자인 선수 고도의 유연함을 무기로 지금 오른손이 정확하게 언더로 예 진행이 됐어요. 네. 아 김자인 선수 경기 때 비로소 저 홀드를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아 그렇죠. 예 오른쪽에 네. 있는 예 노란색 슬로퍼인데 글쎄요 지금 화면에서는 잘 보이진 않는데 아, 예, 지금 아, 그렇죠. 이제 다시 나오네요. 아, 근데 지금 노란색 저 슬로퍼에서 다음 홀드로 진행을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저기에서 또 한 번의 런지가 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경사가 저렇게 졌는데 런지 동작까지. 아, 근데 그 네. 경사도와는 다르게 지금 오른손으로 컨트롤 해야 되는 예, 저 슬로퍼 홀드가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지금 그 힘의 방향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저기서 만약에 런지를 하게 되면 몸이 뒤쪽으로 힘의 방향이 흐르거든요. 네. 예, 그거를 오른손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오른손으로 잡아주기에는 저 슬루퍼가 엄지까지 완벽하게 눌리는 핀치가 아니다. 아, 김자인 선수 많이 망설였거든요. 아 지금 저 자리에서 다음 홀드까지 어떻게 진행을 할지 계속 발 위치를 바꿔가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아 역시나 추락을 했습니다. 아 지금 김자인 선수 계속 추락 지점을 보고 있죠? 아 김자인 선수조차도 지금 많이 아쉬운 기록을 했는데 아, 추락 지점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아,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김자인 선수는 오늘 결승전에 임하면서도 예,
그 완등을 열망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 김자인 선수. 네, 노란색. 네. 예, 지금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김자인 선수가 네. 예, 오른손으로 노란색 슬루퍼를 랩핑으로 누르면서 진행을 했는데 네. 아, 지금 저 경사도에서 왼손만으로 컨트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 노란색 핀치홀드인데요. 핀치홀드 상단을 겨냥을 했는데 저 동작으로는 왼손 네. 하나만으로는 컨트롤할 수가 없죠. 오른손이 바로 딸려 나왔어요.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네. 예. 김자인 선수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그 구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구간은 어떤 선수가 가더라도 부담스러운 구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극단적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자인 선수의 기록은 22 플러스가 되겠습니다.